꼬기요정의 3분 코인 공부 14화 거래대금의 비밀을 알아야 매매에 성공할 수 있다. 하루에도 수차례 상승과 하락의 파동을 그리며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모든 코인들이 시시각각 움직이고 있는데요.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코인들 중 도대체 어떤 코인을 선정해서 매매를 해야 조금이라도 이익 실현을 할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수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면서도 제일 크게 승리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바로 거래대금 순위를 확인하는 거랍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건 거래대금이 증가했다는 건데요. 코인 가격의 상승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폭증할 때 이루어진답니다. 이미 코인 시장은 눈치 게임이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대금이 실린다는 건 시장의 관심을 받는다는 반증이니까 이런 코인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을 쉽게 볼 수 있답니다. 업비트 창을 펴놓고 거래대금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의 코인을 보다 보면 항상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말고 특정 시즌마다 새롭게 등장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코인들이 눈에 띄는데요. 지금은 위믹스, 이더리움 클래식을 포함한 펀디엑스 코인의 거래대금 순위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특정 시기마다 새롭게 거래대금 상위에 랭크되는 코인들로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답니다. 또한 거래대금 상위 1등부터 5등까지의 코인은 코인이 다 같이 떡락하더라도 금세 회복하는 회복력 또한 훌륭하고 상승할 때도 다른 코인보다 훨씬 큰 폭으로 움직인답니다. 이렇게 저는 코인 매매 시에 거래대금 상위 10등 안에 있는 코인들로만 거래를 하고 있고 거래대금 20위 밖에 있는 코인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있고 분석조차 하지 않는답니다.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래대금이 줄어든 것이고 마찬가지로 코인 가격이 상승을 해야 이득을 보는 현물 투자자 세력들의 특성상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작전 대상 코인을 미리 선점하고 대량으로 매집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수반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량을 매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거래량과 거래대금 순위가 중요한 걸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코인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상황인가요? 거래대금 순위 상위의 코인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아니면 거래대금 하위 코인들로만 가득 차 있나요? 이번 기회에 한번 체크해보시면서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해 고민해보시면 좋겠네요. 물론 거래대금 하위에 있다고 해서 반등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상위의 코인들보다 반등 시점이 늦거나 반등을 하더라도 그 힘이 약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요약! 거래대금 상위 코인들로만 매수 매도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익절을 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이 열공해서 모두 부자 되어봐요. 꼬기꼬기!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 동그라미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알람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영상을 원하시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7.8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꼬기꼬기!